데뷔한 지가 20주년이래. 너 진짜? 내가 20년 됐습니다. 근데 제가. 그것도 재준비된 게 언제나 신인 같잖아. 안녕하세요. 신인 남창입니다. 야, 20주년 동안 테레비 몇 번 안 나왔지 너? 네, 맞아요. 새 시작할 때마다 기대주야. 그럼 유명주 아, 기대주가. 기대주만 유망주. 근데 이경 선배님이 저한테 되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. 8년 뭐라고, 전에. 뭐라고? 경기 형이. 예, 예. 어. 저 노래했어요, 진짜로. 사랑 없으면 절대 조언 안 하는데. 아, 진짜 한 3시간 정도 조언해 주셨어요. 어, 뭐라고, 싶어요. 뭐라고? 일 그만두라고. 그게 안 되네요. 이게 아니고. 나 그만두러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이유. 팔이 아니래요. 너는 이게 아니야. 그냥 이게 얼굴이 아니야. 연예인 얼굴이 아니야. 연예인상이 아니야. 연예인상이 아니래요. 나도 기억나. 이 형이 조언을 듣고 내가 그 데뷔할 때 데뷔할 때 이 형을 우연히 만난 거야.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잖아. 안녕하세요. 신인경의 지석신입니다. 그러니까 나를 보시더니 난 널 몰라. 형님. 아니. 아니 신이니까 모르는 건 알아. 어 그러니 너 몇 끼니? 열심히 공부하라고 채팅을 많이 준 거야. 맞아. 그래서 저는 그 8년 또 버텨가지고 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그때 내가 간두라 했는데 네. 그러니까 간두 뻔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. 그렇지 안 간두고. 그때 네, 이 어금이 꽉 물더라고. 네. 그래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제가. 아 그래 확실히 다시 나올 수도 있고. 예, 예. 자 읽어주라. 네. 영곡동으로 가서 저녁 한 끼 함께 하시오. 아 네. 영곡동. 영곡동입니다 오늘. 짜사이. 짜사이 아니라 멀지 않아요. 단무지.